안녕하세요, 리놈입니다. 오랜만에 프로크리에이트 관련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프로크리에이트가 이번에 업데이트 예고를 했는데 이 기능이 정말 엄청납니다. 솔직히 이번 업데이트를 보고 나서 야, 이 기능이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유저들이 추가된 기능을 습득하는 시간보다 프로크리에이트가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해주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저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업데이트 또한 대단한 업데이트인데요. 바로 3D 페인팅 기능입니다. 사실 프로크리에이트는 2D 기반의 드로잉 페인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3D 관련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현재 3D 페인팅은 되게 전문적인 툴에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많지 않고 접근하기가 되게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용어들도 많고 3D 관련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프로크리에이트의 3D 페인팅 기능은 프로크리에이트답게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기본 지식이 있으면 물론 작업하기 더 편하겠지만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평소에 그림 그리던 것처럼 그리면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만큼 어려운 3D 페인팅 기능을 이번에 프로크리에이트가 넣어줌으로써 유저들이 좀 더 3D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D 페인팅 기능이 이번 프로크리에이트 5.2 버전에 업데이트 되고요. 사실 이 3D 페인팅 기능만 해도 대단한 업데이트인데 역시 프로크리에이트답게 3D 페인팅 기능 말고도 다양한 유저 친화적인 업데이트를 예고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 얼굴 보지 말고 빨리 업데이트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메모리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나오면서 아이패드의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이제부터 6GB 이상의 램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더욱 향상된 성능과 큰 해상도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 같은 경우에는 8GB, 최대 16GB까지 램이 탑재된 아이패드가 출시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향상된 기능으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최대 16K x8K의 캔버스를 만들 수 있고 수백 개의 레이어를 활용하여 더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큰 작업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위해서 크게 작업을 하거든요. 출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가 향상된 아이패드 프로의 하드웨어 성능에 맞춰서 앱을 재정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안정화 기능입니다. 기존에 업데이트 전에 프로크리에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스트림 라인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스트림 라인이라는 기능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을 부드럽게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선이 내가 펜슬이 움직이는 것을 좀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깔끔하게 그리거나 영문 캘리그라피를 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번 프로크리에이트 5.2 버전에서는 이 안정화 기능이 브러쉬 스튜디오에서 메뉴로 아예 추가가 되었어요. 스트림 라인 메뉴가 생겨서 이 안정화 기능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모션 필터링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욱 안정적으로 스트로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정화 수치를 올리게 되면 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하게 움직이죠. 기존의 스트림라인 기능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따라오면 좀 글씨를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안정화 기능은 이렇게 브러쉬 스튜디오 내에서 브러쉬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나가서 설정 탭에 가셔서 압력 및 다듬기를 클릭하게 되면 프로젝트 전반에 압력 및 안정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나의 손에 맞는 압력과 선의 안정화 기능을 설정하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보조, 페이지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캔버스 탭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란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밑에 보면 페이지 보조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자, 페이지 보조를 누르시게 되면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같이 이 하단에 작업창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지 않지만 여기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페이지가 생겼죠. 자, 이것은 애니메이션 어시스트처럼 레이어에 가시면 1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과 다르게 페이지별로 작업을 따로따로 지정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일 이미지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컵 만화를 그리거나
스토리보드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작업 영역을 추가해가지고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레이어에서 추가하고서는 작업을 하나하나 확인하려면 얘를 다 꺼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지 보조 기능을 이용하면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고 1번 페이지에 리노,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글씨, 그리고 필름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치면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어를 하나하나 켜가지고 확인하는 건 되게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페이지 보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밑에서 바로바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되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어디쯤 작업하고 있고 얼마나 작업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관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소소한 기능 추가이긴 하지만 실무를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작업의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의 유저 친화적인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는 PDF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기존 프로크리에이트에서는 작업한 이미지들을 여기서 PDF로 내보내기는 가능했지만 불러오기가 불가능했었어요. PDF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5.2 버전부터는 PDF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내 파일에 저장된 PDF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자 가져오고 이렇게 PDF 파일을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좋은 것은 PDF를 불러오면 바로 페이지 보조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그러고서는 내 PDF를 이렇게 페이지별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PDF 파일을 불러서 필기를 하거나 뭐 PDF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섯 번째는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브러쉬 탭을 누르고 상단을 보시면 최근 사용이라는 탭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같이 브러쉬를 많이 만들고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많이 제작을 하기도 하고 작업에 여러 브러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브러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들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재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소한 기능이지만 여러 면에서 편리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브러쉬 사이즈 프리셋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 보고 와 진짜 신박해서 보자마자 이거다 싶었는데요. 이 기능은 정말 환영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화면 왼쪽에 보시면 브러쉬의 크기랑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없던 게 생겼어요. 플러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자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생기고 여기에도 플러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맨 위에 가서 플러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용했던 브러쉬의 사이즈를 저장하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제일 작은 굵기 그리고 중간 굵기 제일 굵은 브러쉬의 굵기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자유롭게 선을 써서 작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정하게 선을 그어서 작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브러쉬 사이즈로 작업을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자주가 아니라 거의 매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브러쉬의 사이즈 및 불투명도를 이렇게 프리셋처럼 저장을 해두고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정말 많죠. 프로크리에이트답게 한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기능들을 넣어주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워진 컬러 팔레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감탄하면서 본 기능인데요. 색상을 클릭하시면 기존 팔레트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팔레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를 보시면 카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팔레트 형식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마치 팬톤처럼 이렇게 큰 사이즈의 컬러 팔레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팔레트를 클릭하고 이렇게 색상을 추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색상이 추가되고 색상의 네이밍 또한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네이밍이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네이밍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대박인 기능은 이 컬러 카드마다 네이밍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자주 작업하는 작업에 맞게 컬러 카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마다 이름을 지정해서 컬러 카드 팔레트를 제작하고 색상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만의 팔레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색들이 있는데 제가 레트로한 노란색을 요즘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럴 때 요 이름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면 컬러 카드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핫핑크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게 컬러 카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두운 파란색, 어두운 보라색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컬러 카드의 네이밍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만드는 재미도 생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싱글 터치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구 탭에 들어가서 도움말에 들어가시면 고급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프로크리에이트 앱에 전반적인 기본 설정을 해주는 데거든요. 여기서 제일 밑으로 가면 싱글 터치 제스처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눌러서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팝업된 창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다섯 가지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확대 축소, 이동, 캔버스 맞추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서 여기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실행 취소가 되고요. 다시 실행을 누르면 세 손가락을 누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원래 화면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캔버스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캔버스 맞추기를 누르게 되면 아이패드 화면에 맞게 캔버스가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스처를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메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는 3D 페인팅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수많은 모델링 된 파일들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3D 페인팅 기능이란 모델링 된 3D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오브젝트 표면에 3D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브러쉬를 모두 3D 페인팅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핸드폰 케이스 모델링 된 파일을 불러와서 내가 사용하던 브러쉬를 가지고 여기 표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 프로그램에서 하던 작업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D 파일을 불러오면 레이어 자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모델링된 파일에 따라서 레이어가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3D 모양을 누르게 되면 색상, 거칠기, 메탈릭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3D를 표현하는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메탈릭 그리고 거칠기, 러프니스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가지 값만 추가할 수 있고요. 메탈릭 같은 경우에는 금속, 비금속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매트하고 글로시한 재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설정값입니다. 현재는 두 가지만 설정할 수 있고요. 추후에 뭐 투명한 재질 같은 것들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3D 페인팅 기능은 3D 오브젝트들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 UV가 매핑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UV가 뭐냐면 이렇게 3D 텍스처를 2D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D 오브젝트들의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3D 오브젝트들을 쫙 펴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의 채색을 한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UV가 매핑되어 있어야지만 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만 프로크리에이트의 3D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이패드 내에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3D를 업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3D 전문 툴을 다루기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 툴을 다루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UV 맵을 작업한 3D 오브젝트들이 있다면 그 파일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불러오기가 가능한 파일은 USDZ라는 파일과 OBJ 파일이 있는데요. 이미지들이 JPG, PNG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3D 확장자들이 있는데요. USDZ 같은 경우에는 2018년쯤에서 애플이 발표한 확장자예요. 그래서 픽사와 함께 현재 개발 중이고요. AR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요즘 애플 신제품이 발표될 때마다 홈페이지에서 증강현실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USDZ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USDZ 파일을 프로크리에이트 이제 불러와서 페인팅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어려운 설명은 넘어가고 여기 OBJ 또한 3D 확장자이기 때문에 OBJ도 불러와서 3D 페인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3D 메뉴에 가시면은 AR에서 보기가 있어요. 자, AR이 증강현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업한 3D 파일을 AR 보기에서 누르게 되면 모델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카메라가 뜨게 되고요. 이렇게 증강현실로 내가 페인팅한 3D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조명 스튜디오입니다. 이것도 3D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3D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모델링, 뭐 텍스처링, 그리고 라이팅이 있는데요. 라이팅은 말 그대로 우리가 조명을 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진 찍으러 스튜디오에 가면 여러 가지 조명을 쏘고 사진을 촬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3D도 환경 내에서 여러 가지 조명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D 메뉴에 들어가시면 조명 및 환경 편집이 있어요. 새롭게 보는 뭔가 모습이죠. 내가 페인팅한 작업물을 여러 가지 조명을 써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변 환경을 누르시게 되면 주변 환경 보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리셋들로 내가 작업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명을 눌러서 색조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이 섞여서 보라색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명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1번째는 매터리얼 브러쉬입니다. 3D에서 매터리얼이라는 것은 재질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수많은 재질들이 있잖아요. 가죽 재질, 금속 재질, 뭐 섬유 재질 이런 것들을 이제 매터리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 탭에 들어가시면 아예 이번에 매터리얼이라는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똑같이 브러쉬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가된 매터리얼 브러쉬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시면 아까 전처럼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서 뭐 요런 블랙우드 매터리얼 브러쉬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이 입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터리얼 브러쉬로 만들어 놓은 요 브러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글씨를 쓰게 되면 노란색을 선택했는데 이상한 좀 갈색 느낌이 나오죠? 자, 지금 금속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 내에 메탈릭한 느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매터리얼이라는 설정 창이 아예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메탈릭의 양을 그리고 거칠기의 양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들의 모양, 이미지 또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블랙우드 같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칠기 메뉴에 이런 이미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질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3D 기능 이외에 프로크리에이트 5.2 버전 11가지 메인 업데이트 기능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이걸 언제 다 습득하고 따라가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크리에이트가 정말 아낌없이 기능들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3D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좀 더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3D 기능 이외에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 5.2 버전은 지금 현재 베타 테스팅 중이고요. 아마 뭐 빠르면 11월에 아니면은 연말쯤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설명해 드린 기능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